네, 다음 선수는 조선대학교 소속 김홍일 선수입니다. 네, 김홍일 선수 경기에 앞서 이제 루트를 관찰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제 스타트 홀드에 손을 뻗어서 네, 시작했습니다. 네. 해설위원님께서 이 난이도 숫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숫자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측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그 태권도에도 우리가 왜 네. 하얀 띠, 노란 띠, 까만 네. 띠 그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스포츠 클라이밍에도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숫자 체계가 있는데요. 네. 뭐 1부터 5까지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1은 평지. 네. 그리고 쉽게 표현을 하면은 2는 조금 가파른 길. 3은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가파른 길. 네. 이제 신체에 얼마만큼 데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데요. 네. 여기에서 5급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신체를 모두 이용을 해야지 극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렵기라는 아~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숫자 5부터는 소수점 단위로 또 나눠지는데 5.1, 5.2, 5.3. 거기에서 5.6까지 가면 네.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고 뭐 이렇게 안전장치를 네네네. 이용하지 않으면은 뭐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보면 뭐 강변에라든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인구암벽들이 시민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즐기는 일반적인 난이도는 한 5.9에서 5.10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네. 예, 즐길 수 있는 난이도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난이도는 5.12급 이상. 아. 예,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 결승전 네. 난이도는 5.13. 급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루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5.13급, 5.10급이 되면은 그 뒤에 또 ABCD로 네. 난이도를 또 세분화하는데요. 네.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경기백의 난이도는 5.13 BC 정도 되는 아.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 결승전 루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네. 지난해 결승전 루트에는 5.13 한 CD급 정도가 네. 됐었죠. 네. 예, 지금보다 한 등급이 더 높은 네. 난이도였죠. 네, 그렇지만 이제 네. 또 작년하고는 네. 좀 루트의 특색이 좀 달라서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이제 그 난이도 경기벽의 특색을 갖고 있는 크림프 홀드라든지 네. 예, 작은 핀치 네. 예, 그런 홀드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상단에 이제 넓은 예, 그런 슬로프 홀드들도 많이 들어가긴 했었죠. 근데 네. 이번 루트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미끄러운 슬로퍼 홀드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손목에 부하를 많이 주는 그런 각진 박스형 홀드들이 네.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서 뭐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유추가 예. 됐는데. 네네. 그 동작이 이제 조금 까다로워졌죠. 네. 네. 김홍희 선수.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루프 구간에서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김홍희 선수 이제 노란색 볼륨에 있는 홀드에 왼손 지금 컨트롤하는 상태의 오른발 예, 오른발 어퍼지션 네, 예, 아주 좋죠. 예, 루프에서는 특히 이제 그 발 아래쪽 네. 면과 발 등쪽 면을 잘 사용을 해야지 신체를 벽면에 고정을 잘 시킬 수 있죠. 어, 김홍일 선수 지금 캠퍼스로 네. 예, 통과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김홍일 선수가 지금 발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띄워서 캠퍼스로 네. 루프 구간을 갔다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저게 이제 김홍일 선수에게 뭐 좋은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등반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빨라지는 대신에 사실 그 대신에 데미지는, 예, 데미지는 네, 좀 있게 되죠. 네. 이제 직벽 구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앞선 윤신영 선수가 이제 직벽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추락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윤신영 선수하고 지금 동작 숫자 차이만 해도 지금 네. 한 두 동작이 더 적어요. 네. 김홍일 선수가. 그러니까 윤신영 선수는 이 부분에서 좀 무브수가 많았죠. 네, 그렇죠. 네. 예, 손이 예, 꼬이게 되면서 무브수가 아주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발이 떨어졌었는데 네. 예, 김홍일 선수는 그 지금 왼쪽 발을 갖다가 루프에 붙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른발을 네. 예, 빨간색 홀드에 힐훅을 걸 수가 있었죠. 네, 지금 왼손에 보라색 홀드를 지으면서 아, 네, 지금 예, 김자비 선수의 기록을 김자비 선수의 기록을 지금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네, 김홍희 선수 이제 직벽구가 진입을 했다면 이제 완등 홀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김홍희 선수 지금 직벽 구간에서 홀드를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잡고 있는 손에 어깨를 벽면쪽으로 바짝 밀어주고 있어요. 팔꿈치를 네. 뒤로 빼면서. 네, 최대한. 네,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그렇죠. 최대한 몸을 밀착을 시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김홍희 선수. 네, 김홍희 선수 이대로라면은 지금 완등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객들도 숨 죽여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홍희 선수 지금 왼손 예, 빨간색 홀드까지 진행을 한 상황. 네, 김홍희 선수 지난 대회에서는 네. 4위에 머물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홍희 선수 아쉽게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시상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기량이라면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김홍희 선수. 근데 김홍희 선수 지금까지 등반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완등을 해야 돼요. 네. 완등을 하면 시상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홍희 선수. 네, 그렇습니다. 네. 김홍희 선수. 김홍희 선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오른손이 네. 완등 직전 빨간색 홀드로 진입을 하는데 김홍희 선수 판단 미스였어요. 김홍희 선수. 네,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완등 직전에 오른손으로 빨간색 홀드로 진입을 하는데 빨간색 홀드 네, 저 네, 오른쪽을 예, 한시 방향을 겨냥을 했는데 사실은 저 완등 직전에 빨간색 홀드가 오픈이 10시 방향으로 오픈이 돼 있는 홀드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군요. 네, 방향을 지금 잘못 읽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예, 그렇죠. 그대로 미끄러지죠.